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추워진 겨울, 글쓴이 A씨의 회사 근처에도 붕어빵 리어카가 들어섰다는데요. 해당 가게는 A씨의 사무실 출입구 바로 앞에 있어 직원들도 자주 사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달 정도 붕어빵 사장과 인사하다 보니 꽤 친해졌다는데요. 붕어빵 사장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A씨는 젊은 여자가 생활력 있네라는 생각에 오가면서 커피 같은 것들은 조금씩 챙겨줬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붕어빵 사장이 오뎅에 넣을 물이 오후에 온다며 출근길에 팔지 못하자 A씨가 사무실에 있는 생수통을 빌려주며 주문한 거 오면 나중에 채워놓으라는 배려도 베풀었는데요. A씨는 사장이 아주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몇 번의 배려 이후 붕어빵 사장은 A씨 사무실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고 사무실에 불쑥 들어와 직원에게 커피 한 잔만 타갈게 라며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회의실은 탕비실과 붙어 있기에 그날은 아무도 탕비실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미팅 중 탕비실에서 덜그럭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탕비실 파티션 너머로 A씨가 지금 미팅 중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계속되는 소음에 결국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붕어빵 사장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A씨가 회의 중이니 나가달라 요청했고 이후 붕어빵 사장이 잘 몰랐다며 사과하자 A씨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의 중엔 조심해달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붕어빵 사장은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고 거지 내쫓듯이 나가라고 하는 건 조금 서러웠다고 되레 토로했다는데요. 사장과의 대화 뒤 A씨는 건물주에게 연락했고 알고 보니 붕어빵 가게는 건물주와 협의가 되지 않은 채 불법 노점상을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호의를 너무 베푸셨다. 사무실까진 들이지 말았어야지. 설거지는 좀 심했다. 퇴직금까지 챙겨달라고 할 기세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